될까요, 여러분들? 네. 아, 일단은 썸네일 예, 썸네일 보시다시피 이분을 오늘 그 섭외를 했습니다. 예, 방정 보고 다들 놀라셨죠? 예, 섭외를 했고 전날 이후로 한번 봤었는데 카톡으로 이제 그 진짜 나올 의사가 있다고 카톡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카톡을 드렸었죠. 예, 뭐 나올 수 있냐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하고 이제 말았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이 답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있는데 뭔가 저 요즘 아시다시피 방송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여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예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탕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요즘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튼 연락이 돼가지고 예 오늘 이 게스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됐고요. 아 일단 뭐 만나서 좀 저 예 얘기를 좀 듣고 오늘의 컨텐츠 이름은 예 토크원 빌런 초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크원 빌런 초대석 냐옹이님이죠. 냐옹이님 네 좀 뭐 나이가 24살이라 그러고 뭐 바프 보고 전 사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예 바프를 보고 와 야무지다 어떻게 예 토크원에 이런 여자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섭외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섭외가 일단 된 상황이고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문신 예 문신 있죠. 문신이 뭐 이제 또 가슴에도 있고 뭐 예, 손목이랑 손가락이랑 이렇게 덕지덕지 문신이 있네요. 예 일단은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영상에 이제 댓글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거 자기 사진도 아닌데 남의 사진 도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모시지 않고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중 빙에 죄송한데 저분이 채팅이나 댓글이나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얘기하면 그거에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욕해도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욕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나와가지고 뭐 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좀 돌려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고 예 왔습니다. 예 아무튼 좀 매너 채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럼 한번 좀 모셔볼까요? 냐옹이님 나와주세요. 냐옹이님 일단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 냐옹이님 나와주세요. 코트에프 무공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냐옹이님 좀 와주시고요. 네. 표정이 이렇게 굳었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아 아까는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뭔데요? 사람들이 자꾸 해명하래요 저한테. 뭘 해명하라고? 그 말랑 해명하라고. 뭐 무슨 말한 거? 아마 마지막에 네. 그 장애인 비한 거 그거는 뭐 예 했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일단 그러면은 좀 저 얼굴을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야야 때려봐 때려봐 약간 저기 그 저 노제님 닮으셨어요. 제가요? 아 실물이 네 저 몰매 맞아요.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여기 보면 돼요? 야 잠시만요. 예.
자, 일단 반갑습니다. 예. 보기가 좀 저기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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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수원에서 왔죠. 네. 먼 길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을 했고, 예, 고생은 사실 내가 했죠. 맞죠. 예. 잠을 안 잤다 그러길래 저 연락 된 김에 또 그때 가서 또 저 감정 기복 생겨갖고 여자들 특유의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때문에 오늘 당장 해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수원까지 바이크 타고 데려왔어요. 예. 빨리 갔다 오려고. 근데 또 퇴근 시간 또 이렇게 겹치고 해가지고, 예. 데려왔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 뭐 바이크 뭐 타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예. 아무튼 저, 냐옹이님 모시게 됐고, 그, 이제 뭐,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예. 아, 저 그, 토크온에서 장애인, 야 했던 야옹이 맞고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24살이고 한번 두 번 정도 토크온을 봤었지? 네. 예예예 그랬어요. 두 번 봤어요. 예 그랬고 그 장애인 비하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토크온이 제가 그거를 오래 해가지고 얼마나 했어요 토크온을? 저 게임 토크 때 조금 지나서 엄청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게임톡 때부터 했다고? 음성 네.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랑 얘기하는 거를? 네. 그래요. 아 근데 이제는 저 얼굴이 알려지는 거니까 어쨌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하려면 하시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친구를 내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나니? 그랬더니 뭐 풀 영상 댓글 말고 아 그 저번 영상 네. 그 댓글에 그런 댓글 있었어. 뭐였더라? 볼까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뭐 내 생각에는 그래 별로 나올 생각 같은 것도 없었어. 근데 이제 억울한 게 싫은 거지. 네. 저기 이 영상이죠. 요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댓글 덕분에 오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나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 예, 고맙다. 고맙다 진짜로. 예. 옆에 좀 잘리지 않나 랄프야 이거? 화면 비율이 살짝. 뭐지? 됐네요. 예. 네. 됐습니다. 진짜 특이한 게 여러분들, 그동안 나랑 게스트 방송 했었던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네. 일단 요거부터 보고 좀 얘기를 합시다. 예. 네. 뭐 때문이었죠? 무슨 댓글 때문에 개빡쳤었죠? 다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고 싶나 봐요. 아니 진짜 약간 댓글이 제가 저거를 인스타를 인증 못하는 이유가 도용이라서. 이거 풀 영상에 있는 그 댓글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이 아니라 풀 영상 댓글이었는데 그거였어요. 그 뭐 어차피 제 뭐 합방하지도 못함 저 바디 프로필 사진도 남의 사진일 게 분명하고 어쨌건 둘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또 토크온 때문에 알게 된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나도 봤었거든. 네. 그것 때문에 빡쳐갖고 왔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욕해도 되냐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왔는데 오니 막상 방송 켜니까 순한 양이 됐는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이거 심박수 올라갈까봐 지금 알람까지 꺼놨어요. 아 그랬어? 삐삐거리고 토크온이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지. 아 근데 그동안 저랑 이제 게스트 방송 했었던 코피야.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보고 개같이 달려온 코빡이면 예.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예. 키우. 이 친구가 아예 나를 코피야. 모른대. 욕해주세요. 아예 나를 모른대 아예.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를 아예 몰랐죠. 토크온에 처음 알게 된 거지. 네. 응. 저 처음 그래서, 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예 나에 대해서 모른대. 어 노래한 코트도 모르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토크온에서 처음 본 거야 나를. 토크온한테 코트를 몰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인방 이런 것도 아예 안 본대. 인방 이런 쪽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처음 만나자마자 막 질문 세례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좀 피곤했었거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세상 물정 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다 궁금해.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본인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저 어디 봐요? 여기 봐요? 아니 뭐 아무데나 보세요. 네. 저 도용 아니고요. 손가락 타투 이거 제 거 맞고요. 이것도 저 맞고요. 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떨어? 아,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섭지? 차근차근히 얘기하세요. 차근차근히. 아, 예. 진짜 도용 아니 그 인증 안 하는 것도 제 개인 코트야. 인스타인데 생각보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굳이 까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온은 진짜 막 그냥 제가 맘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얼굴 코트야. 안 보이는 공간이죠. 타투 멋있어요. 아니 문신은 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저 20살 때 처음 한 건데 제가 미자 때는 진짜 하기 싫어서 하도 위에 언니 오빠들이 몸에 이레즈미 만 이렇게 막 하길래 제가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요? 예. 저는 이레즈미는 아니고요. 아무지게 했네. 재패니즈인데 예. 어떻게 팔 꺾어서 좀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싹 보여주세요. 아. 멋있게 멋있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 예. 보여요? 이, 저는요 재패니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팔이 안 어떻게 꺾어요? 왜 꺾어야 되나? 아니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예. 안 꺾여요. 팔이 안 꺾여요? 아니 이게 이거를 예. 팔을 이렇게 돌려 아 이쪽에 있구나. 네, 아, 안쪽 이렇게 하박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예. 그래서 팔을 꺾어서 보여준. 저는요 근데 진짜 의미 없는 거 단 한 개도 없고요. 저는 진짜 그냥 다 하나하나 소중한데 사람들이 타투로 막 기억하면 좀 솔직히 좀 마음 많이 아파. 그 여기 와가지고 그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크온용으로 한마디 할게요. 개지랄을 하셨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앉아갖고 좀 캠을 보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래가지고 집에 가위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위? 머리 자르는 가위가 근데 그 가위가 있는 것도 웃겨. 우리 집에 가위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히키 생활할 때 한창 할 때 나도 내 스스로 머리를 잘라봤거든.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이제 막 난 막 한 달에 한 번 막 외출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 약간 그 칩거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네. 재작년에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칩거 생활을 하느라 예 머리 가위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그랬었어요. 그 제가 놀라서 미용 가위 있다고. 저는 주방 가위로 머리 자르는데. 그래서 그 머리를 좀 집에서 이렇게 좀 잘랐어요. 앞머리를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르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좀 속으로 약간 좀 그런 생각했죠. 미친년인가? 근데 머리 잘 잘랐잖아요. 잘 잘랐어. 아 잘했어. 아 근데 생각보다 또 자기 머리를 잘 자르더라고. 그죠. 잘 자르고 그래요. 뭐 그럼 지금 24살이고 뭐 하는 일이 뭡니까? 저 사람들이 아 맞다 이것도 뭐 잘 오해를 하시던데 본업은 타투 배우다가 타투이스트였군요. 네, 타투 하다가 잠깐 쉬고 있고요. 사정상 집에서 이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을 좋아해가지고 혼자 개인 자택근무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모델링도 하고 있고요. 3D. 아 3D 모델링. 그때 되게 재수 없었어요. 아세요? 되게 네. 아니 되게 재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야옹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런 초대석인가요? 예예 예, 맞아요. 방제 보이잖아. 그 야옹님 처음 봤을 때 되게 돈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토크온에서 아, 나 이런 여자다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걸크러시지만 다른 면으로 안 좋게 봤을 때는 오
되게 재수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받았었어. 왜냐면 그때 얘기할 때도 뭐 니들은 뭐 돈도 못 벌잖아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기억나요 그때? 네, 근데 그 전에 스토리가 있는데 좀 돈 얘기 코트야. 절대 먼저 안 꺼. 내복인가? 되게 화려한 거 입으시네요. 디귿디귿. 얘기하세요. 절대 제가 돈 얘기 먼저 안 하고요. 제가 토크원이 좀 음지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일단 여자다 그러면 먼저 까기 시작하잖아요. 음담패설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돈으로 이렇게 돈 없다 그래서 남자 옆에 붙어 산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음담패설. 약간 여자라고 거지. 하면 이제 약간 좀 남자 옆에 기생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 일단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구나. 네. 난 그래가지고 되게 재수없네. 그래가지고 뭐해? 부상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변인은 좀 있어요? 그 토크온을 많이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그때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외출은 좀 합니까? 외출 특별히 약속 잡히는 거 아니면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해요. 집에서 그냥 일한다? 뭐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한 달보다는 주수입이어서. 주수입? 네. 근데 또 주수입인데도 제가 그 주에 일을 안 하면 돈이 아예 없어요. 이번 달은 뭐 어느 정도 벌었어요? 이번 달은 아직 그 환전이 안 돼서 안 들어왔고 저번 달에 한정판으로 판매된 거를 예시로 들면은 이렇게 30개 한정으로 팔았거든요. 그거 30개 한정 $45에서 한 얼마지? 그러면 대략 100 얼마에서 200 사이로 한 4일 걸쳐서 들어왔어요. 그럼 하는 만큼 받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니요, 모델링은 3D, 말 그대로 3D 그 VR용 요즘 메타버스?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D VR 지원 되게끔 뼈 깎고 텍스처 그 의상 디자인도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어요. 3D 모델링에 저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제가 3D 모델이랑 하면은 베이스를 하면은 모델도 깎고 베이스 깎은 다음에 그 위에 의상까지 제작해서 디자인하고 그거 통째로 파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지원까지 해서. 대단하신데요? 정말 멋지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멋진 분이 왜 토크온에서 그렇게 막 그 장애인비하고 왜 그렇게 막 쌍욕받고 패드립받고 엄마 어쩌고 아빠 어쩌고 그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 막말로 얘기해서 빡세게 일하면 내가 처음에 듣기로는 400만원도 벌고 막 그랬다던데 한 달에. 네. 그렇게 잘 벌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있는데 왜 토크온이 아니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한 얘기죠. 물론 저도 예전에 뭐 패드립 많이 치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오만 쌍욕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코트야. 심지어 패드립 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외모나 능력이 토크온 상위 0.1%. 저도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가끔씩 쳐요. 어떻게 치냐? 보통 이제 내양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드립 칠 때 뭐 느금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네. 예, 좋아하네 패드립 듣고. 왜 느금마라는 게 아니, 웃겨요? 갑자기 저한테 패드립 하는 거 같아요. 아, 내양님한테 무슨 패드립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야 이 나음 당한 놈아. 저도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야 이 성욕 부산노라. 굉장히 단어에 이게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우회해서 그렇게 패드립을 쳤어요. 네. 근데 진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화가 끝까지 올라찼을 때만 저도 이제 필살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죠. 예, 아무튼 뭐 패드립은 이제 안 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나이가 24. 코트야. 이거 엄대형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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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니 아까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는 시청자들한테 패드립 갈겨도 돼요? 막 이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예. 제가 잠 안 자고 코트야. 상황이 아니 센 척을 너무 하시더라고. 유튜브 댓글을 그 아침에 봤어요. 예. 풀영상을.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저를 이렇게 막 까는 글이 너무 많아서 속에서 막 드글드글 이렇게 막 끓는 거예요. 진짜 코트야. 그래서 머리 뚜껑 열려고 오히려 좋아. 그랬군요. 네.
하여튼 뭐 이제는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 받을 만한 발언은 뭘까요? 코트야. 내가 봤을 때는 욕해 주세요. 패드립도 패드립이지만 내가 코트야. 선천적으로 네가 패드립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코트야. 현모양처 스타일? 현모양처 스타일이세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제가 돈 버는 스타일. 제가 가장 역할 좋아해요. 내가 벌어서 내 남자 내가 한다. 네. 내 남자 만약에 내가 코트야. 제가 연애한다. 고망이시에요. 오, 되게 멋있는데요. 요즘 그 저기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네. 예, 젊은 세대들이 뭐 요즘 연애도 막 안 한다 그러고 남녀 간에 이런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큰 이유가 남자들은 이제 돈을 벌면은 여자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퐁퐁 뭐 뭔지 알죠? 퐁퐁.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했는데 오히려 역퐁퐁이네요, 본인은? 저 퐁퐁 여할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진짜 정확하게 딱 한 게 있어요. 뭐요? 잘 나야 돼요. 뭐든지 한 가지가. 뭐든지 한 가지가 잘 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남자로 봤을 때 이제 뭐 외모나 키나 외모 뭐 얼굴 키 재력 빼고 뭐 재력 빼고 뭐 뭔가 매력 있는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말을 잘한다던가 말을 잘한다? 네, 재치 있게 잘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 노래를 잘한다던가 네, 게임을 좋아하고 뭐 춤을 잘 추는 게임을 잘한다던가 한 가지 분야에서 코트야. 어쨌든 탑 찍어야 가능할까요? 그래야 제가 먹어 살릴 만한 그 보람이 느껴져요.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오늘 처음 봤지만 좀 먹여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저 그만하고 싶어요 방송 좀. 저보다 잘 보시잖아요. 코트야.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예. 네. 아무튼 뭐 저번 달에 그렇게 벌었는데 좀 돈을 그러면 이제 좀 축적해 놓고 있어요? 저는 벌면 쓰는 스타일. 아, 벌면은 바로 욜로족이네. 네. 욜로족에 대해서 요즘 되게 그런 얘기 많아요. 욜로족들이 나중에 나이 처먹고 40살이 되고 이래버리면 써주는 것도 없고 벌어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는. 예. 전 욜로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내 벌이 수준에 맞지 않는 오마카세든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막 즐기고 나중에 그건 당장의 어떤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욜로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막 이제 받아치고 자기네들 젊을 때 이렇게 막 하고 다니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진짜 좀 추해진다? 아, 그건 예. 인정해요. 예. 코트야. 맞아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서 사실은 뭐 꼰대라 그러잖아, 나한테 지금 벌써부터.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욜로를 할더라도 내 벌이 수준에 맞게끔 오마카세를 가더라도 저는 지금도 손 벌벌벌 떨려가지고 내가 달에 뭐 5천만 원 벌었다 그래도 그거를 내가 쥐고 있고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서 그 0000 찍히는 걸 보는 게 좋지. 이게 내가 아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한테 상 줘야지 하고 막 명품 매장 가가지고 막 쓰고 그건 못해요. 근데 이제 내 취미에다가는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까 그 타던 바이크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뭘 코트야. 비싸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좀 뭐. 내 다음 식비 300. 한 그것도 자동차 한 대 값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랜저 한 대 값이에요. 거의 4천만 원 나왔어요. 예. 근데 그만한 어떤 저게 있지 않나요? 네. 보면은. 예. 취미가 뭐예요? 저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저한테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 밖에 안 나가도 무조건 꾸며요. 저 막 이렇게 네일하고 네일하는데 저 네일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들어요. 손은 뭐 리산드라예요? 본인 뭐, 아 이거 한번 보여주 이렇게 하고 보여주면 안 돼요? 가까이 보여요? 가까이 이렇게 줌을 잡기 때문에 보여요? 아 존나 성의 없네요. 좀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예, 좀 일어나서 한번 슥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예, 예, 예. 가까이 그래요? 예. 예. 야. 이렇게 꾸미는데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나 들어요? 20만원씩 들어요. 20만원씩 대략 한 달에? 아니요, 한 번 할 때.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가요? 이런 비용 한 번 해놓으면 얼마나 가요? 그거는 관리에 따라 하는데 저는 한 두 달에서
세 단. 일어나라니까요. 이거랑 일어난 머리. 거예요? 랑 파투. 키가 좀 작아요. 예. 네. 키가 몇이죠? 저 153이요. 153. 예. 네. 근데 이것도 큰 거예요. 저 20살 때 껐어요. 아까 그 본인 나왔던 영상 네. 봤었잖아요. 네. 예, 그때는 목소리가 되게 러프했어요. 여자치고. 네. 아 뭐야 개병제 다쳐 이랬잖아요. 네. 그때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목이 잠겼을 때였나? 아팠을 때요. 아 아팠구나. 네. 평소는 좀 이런 편이에요? 평소 톤은? 네 평소에는 아. 아프면 좀 더 목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저 랴옹이님이랑 싸운 적은 없어요. 알죠? 네. 저는 랴옹이님을 그냥 주워 박으려 그랬어요 진짜. 예 처음에 봤을 때 재수없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거야 토크온에서 이제 뭐 알다시피 익명에 숨어갖고 병신짓하는 새끼 너무 많잖아. 네 그죠. 근데 랴옹이님도 저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좆도 없으면서 뭔가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토크온에서 막 이렇게 약간 남자들 깔보고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본인 사진 인증해갖고 나한테 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저 이 사진 보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랴옹이님이랑은 따로 마찰 트러블이 없었죠. 근데 그 방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랑 겁나 싸우시더라고. 네. 네. 다 저를 깔려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방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방장이 또 여방장이어가지고 그 남자분들 한 100% 100명 중에 한 80명은 다 저 욕하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 근데 이거 언제예요? 저거 작년 6월이에요. 6월 4일 날 찍었어요 정확히. 작년 6월 4일. 네 운동 2월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했었던 것 같은데 하체가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하체가 저 사진의 저 키포인트는 네. 나는 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체 만들려고 200만원 썼던 것 같아요. 아 200만원을 하체 만들려고 썼다고요? 네 PT비랑 네. 그리고 몸 그 피부 관리 전신 한번 153 전신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전신은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실 아까 그 카메라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 얼굴 한번 모니터링 해보라고 잠깐 켜줬었는데 나 왜 이렇게 작아요? 막 이러면서 나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나한테 데려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예 뭐 키 차이는 좀 납니다. 키 차이가 뭐 좀 153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네. 예. 일 안 들어온 날도 있어요? 저 안 들어오는 거는 따로 저는 외주는 안 받고요. 무조건 개인 사업이고 커미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외주가 커미션이구나. 저는 이제 아예 신청하는 거는 일절 거절하고 약간 찍어내는 형식. 하나 찍어서 30명한테 팔고 하나 찍어서 100명한테 팔고. 아 맞아요. 노제 닮았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제. 예. 저 욕 먹어요. 아니, 본인 노제 닮았다는 얘기 많이 그때, 듣는다면서요? 그때도 그 오빠나 언니들이랑 저 놀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한참 수우파 했을 때 제가 그거 그 따라해 술집에서 따라쳤거든요. 노제유? 기분이 좋아서 따라쳤는데 저 옆 테이블 가서 저 노제 닮았어요 노제 하면서 욕먹고 오라고 돌려가기 용으로 해서 코트야 사실 노제는 모르겠고 노제 떡볶이 오히려 좋아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래하는 것들을 모르셨다고 코트야 네. 이후 퀴즈? 그 노래하는 것들을 진짜 그때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내가 무슨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잖아요. 네. 네 어때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유퀴즈 원더블럭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거기 음지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네. 이게 음지입니까? 처음엔 진짜 음지인 줄 알았어요. 왜요? 내가 너무 셌어요? 하도 사람 저는 토크원에서 봤으니까 토크원 사람들이 그 코트님만 코트님이 토크원 키시기만 하면 비상경보라고. 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가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제 토크원 이제 이런 음성 커뮤니케이션 음성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톡 시절, 그리고 게임톡 시절 그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스카이프. 아니에요. 스카이프는 아는 사람들끼리 친추해서 들어가는 거죠. 디스코드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게임톡 전에 그 네이버폰이 있었어요. 저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하진 않았는데 저 어려서 근데 알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친 새끼시네요. 아니 24살인데 아이가 그래 뭐 너무 나이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 자체가 당신이 굉장히 좀 저는 좀 괴물처럼 보였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 예, 예. 재밌는 걸 어떡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재미거리, 자극적인 아, 요소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네. 대신 근데 그들이랑 얘기하면서 자꾸 장애인 비하하고 패드립 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남자 막 비기박 비하하고. 아니 그것도 전에 저를 까니까 나도 까도 되겠구나 이 마인드가 기본 탑재하고 그냥 패시브로 깔고 들어온 거. 저를 지키기 보호 본능. 아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제가 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좀 오해를 했군요. 전 진짜 제가 토크온 할 때는 피곤에 쩌들었거나 아니면 일하다 스트레스 받았다 그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그걸 약간 네. 본인의 어떤 퍼풀려고 가는 것도 음침한 악취미처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퍼풀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만 정상적으로 대화 가능해요? 토크온 내에서? 항상 네. 싸우고 계시길래 진짜 그 심심하니까 자극적인 방제막 하나 걸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듣자마자 돼지라고. 맞아. 그래서 억울한 걸 싫어하는구나. 돼지란 말 듣는 것도 싫어하고 뭐 약간 그래서 억울해서 방송에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진짜 저희 엄마 아빠가 들었으면 억장이 진짜 그냥. 엄마 아빠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좀 가출 청소년 스타일 아닙니까? 아니 이거 예.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은 아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예. 탈색만 했을 때. 예. 근데 그것도 탈색이 한 번에서 돈이 없잖아요, 걔네. 한두 번 한 그 갈색 약간 빨간빛 띠는 그런 머리. 그게 가출 청소년이고요. 청소년이고요, 정확히. 저는 약간 봐봐요. 레이어드까지 들어가 있고 밑뚜껑은 검정색. 아랫뚜껑 저럴 때 보니까 그 뿌염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니었나라는 솔직히 첫인상에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부러 블랙 염색까지 했어요. 코트야. 아 그래요. 시크릿탈색 허쉬허쉬로. 이게 뭐 무슨 스타일이에요? 저거 맞아요. 이게 레이어드 시크릿탈색 허쉬컷이에요? 네. 레이어드 컷 허쉬컷 맞아요. 이게 힙. 아 힙한 거예요? 네 힙. 싸대기 존나 머리 옮겨요. 좀 힙한 간지. 거라고. 간지예요? 힙. 네. 아 간지야 힙. 네. 스타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대신 집밖에 안 나가요. 코트야. 그러니까 왜 이게 누굴 위해서 꾸민 겁니까? 저요. 스스로 나를 위해서 꾸민 거예요? 네. 내가 내 모습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들어서. 아 그래도 뭔가 꾸미면은 밖에 자주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집에 얼마나 칩고 생활하는 거예요? 저 한 한 달. 아니구나 일주일 이주일 치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나 나갈까 말까. 그 사회 생활을 완전 그 거세 나가신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독립성이라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뭐 게임하고. 평소에 일하고. 그럼 집에서 그냥 뭐 일하고 그렇게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죠? 네. 그래요. 아니 나랑은 완전 다르죠. 저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전엔 야옹님 같았는데 지금은 되게 다르죠. 지금은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네. 오늘도 사실 야옹님을 데리러 갈 때 차 타고 데리러 갔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기도 했고 사실 또 바이크 존나 타고 싶더라고요. 네. 시크릿 친구 할래요? 비밀 친구 그래요. 그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 생각보다 전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카페에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아 진짜 오늘 방송 오늘 진짜 패드립 해도 돼요? 장애인 비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모습 보고 아, 방송 잘하면 사고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송 켜주니까 너무 예 너무 괜찮아요 지금의 모습이 네. 토크온이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세카이 하나 이세카이다 네 코트야 마지막 연애 모소리예요 아 뭐 연애 얘기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그건 얘기는 하지 말죠 예 그 연애 얘기를 왜 합니까 예 음흉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초에 딱딱 그걸 줬잖아. 힌트를 줬잖아. 여러분들한테 어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예 해도 돼요? 아 좀 마음에 드신 분들이 많나 보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뭘 해요? 안 궁금해. 어 채팅창은 내거 그러잖아. 아 제가요? 네. 왜요? 되게 좋아하네. 아 지금 채팅창에서 남자분들 이게 제 방송이 그 약간 남초 방송이에요. 네. 예, 그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는 방송인데 남자가 한 90%, 여자 아니야. 90%도 아니야. 남자 한 90, 96%, 여자 4% 그 정도. 4%요? 예. 원래 저도 여자 팬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는 노래를 하거든요. 앞에 노래하는이 붙잖아요. 아, 그래서 노래하는 코트예요? 네, 네, 네. 아니면 닉네임 뭘로 생각했던 거야? 닉네임 되게 특이했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코트라 그래 가지고. 안 특이했는데. 특이하지 않아요?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 코트가 입는 코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코트는 이름이 약간 그 느낌이에요 코트는요 저기에요 저 외국 이름이에요 제가 외국 살다 와가지고 그래서 코트예요? 네네네 이게 영어 이름이 코트예요 영어 이름이 있어요? 네 저 영국 살다 왔는데요 부럽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저 영어 잘해요 저 해외 쪽으로 일해요 이거 그럼 3D 저 회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맞아 지금 못하네 아 그럼 저기 혹시 그거 알아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몰라요 저 일본가 일본도 이번 년도에 처음 왔다가 아니 진짜 이거 뭐 챌린지예요 여러분 미국 수도 어디예요? 이거 내가 거의 10년 전에 그 막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이제 10년 그러니까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 그 기준 나누는 것도 미국의 수도는 사실 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수도 하면 도쿄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수도를 모르는 게 나는 이제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2023년인데 그 질문을 많은 여자분들의 토크에서 보는 많은 여자분들 질문을 해요. 네. 다 몰라요. 좀 병신 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아시죠? 근데 내용님도 약간 좀 병신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왜냐면 장난입니다 한국 네. 지역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저 제가 사는 지역만 알고요 에, 에, 에. 오늘도 인천역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그죠 예. 아 그 저 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군포 제가 이제 그 수원역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수원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 바리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이크 타고 수원이랑 용인 가면 이제 막혀 뒤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차가 교통이 거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에서 군포로 오라 그랬어요. 군포. 군포 하니까는 이제 한 다섯 정거장만 가면 군포인데 거기서 이제 그 군포 2번 출구 앞에 바로 옆에 카페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 바이크 타고 가고 이제 저기 있었는데 그 군포까지 너무 원래 오늘 낮 3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본인이 등장한 시간이 4시 반이었잖아요 네 미친 씨발 존나 열받았던 거 알아요? 네 아 개 짜증났어요 진짜 네. 왜 그랬어요? 저요? 예 저 아니 왜 약속 시간에 1시간 늦게 쳐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왜 가오잡아요? 본인 택시 내리고 나서 아니 죄송하다고 군포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CU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아니 난 바로 앞에서 담배 피면서 이러고 딱 있는데 나의 얼굴을 봤을 텐데 편의점으로 쌩 들어가요 그래서 싸가지 존나 없네 이 생각했었죠 첫인상에 대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CU가 있고 CU 이제 통유리 창으로 밖에서 담배 피면서 이러고 있다가 눈 마주쳤어요 네 이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서 본인 뭐 살 거 사더라고요 아까 뭐 그 뭐지 입 냄새 안 나는 거? 이클립스 그거 저기 그거를 사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갖고 편의점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네, 들어가가지고
뭐 야 진짜 너무 늦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계산하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아 그렇게 안 그랬어요. 저 죄송하다고 카페 아 지랄하지 마세요 카페, 진짜 아니 근데 카페 방송 켜지기 전에 모습, 당신의 모습은 정말 그 싸가지 없는 여자였어. 진짜 사회성 없고 지금 그 생각 내 입에서 사회성 없다는 얘기 나온다? 정말 큰일입니다. 예. 아니 근데 왜 한 시간이나 늦어요? 존나 얼마였던 거 알아요? 저 근데 택시 타고 바로 온 건데 아 택시비 얼마 나왔죠? 한 2만 5천 원 나왔어요. 아이고 네. 원래 그 거리가 네이버로 계산했을 때 18,000 원 나왔는데 2만 5천 원 나왔다는 거는 딱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아 수원역까지도 조금 걸리는구나. 네. 아 그거 드릴게요 이따가. 괜찮나요? 아예 드릴게요. 방송에 출연했는데 출연해준 거에 대한 그 저기로 드리겠습니다. 커피야. 감히 아까 커피 사줬잖아요. 아, 커피요? 네. 커피 그거 저 뭐 2,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2,500원이니까. 예. 뭐 그건 내가 사준 거고요. 예. 아 그래도 와줬잖아요. 저 근데 바쁘신데. 아니 안 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적을 따라서 온 거니까 오히려 좋아. 아 진짜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럼 안 드릴게요. 안 줘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수원 그 군포에서 인천 청라까지 여기 청라예요. 인천 청라 국제도시. 인천 처음 와본다 그랬잖아요. 네. 청라 국제도시라고 인천에 이제 그 원펀치 투펀치가 있어요. 원펀치가 바로 송도 국제도시. 거긴 이제 인천의 강남 같은 곳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압구정 같은 느낌입니다. 인천의 투펀치, 원투펀치. 송도 국제도시, 코트야. 청라 국제도시. 둘이 왜 잘 어울리냐 나만 살래? 여기는 청라 국제도시예요. 알겠어요? 네. 예. 코트야. 우리 코트 형 남자로서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 바이크 타고 픽업했잖아요. 맞아요. 데려다 줬잖아요 또. 돈 주세요. 제가요? 교통비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밥 사드릴게요. 아니 사실 이거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수원에서 본인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택시비로 내가 봤을 때 7만 원 나와요. 100%입니다. 오면서 존나 맞췄잖아요. 네. 아 이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예, 예. 저도 그랬고요. 코트야. 아이고. 아니 기계엽고 씨 호감이네 키키키육 자주 오세요. 아 호감이야 여러분들? 다행이네. 먼 길 오셨는데 택시비 주세요 이따. 감사합니다. 우리 또여이님께서 그 냐옹이님 택시비 드리라고 별풍선 500개 사주셨어요. 500개는 5만원이고요 저는 이제 20%를 아프리카에 떼고 받는 거예요. 수익이 그래요. 구조가 수익 구조가 뭔 말인지 알죠? 돈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코트야 돈 잘 어울리네요. 돈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저 2만 2만 5천원밖에 없는 지금 2만 5천원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 2만 5천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 근데 남 내 말은 내가 당신을 군포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아, 네. 내 운전 비용을 달라고 내 고생하는 비용을. 아, 이해했어요. 얼마 줄 거예요? 밥 사주실게요. 장난해 장난. 무척한 얘기고. 예 일단 저기 뭐야 그 택시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코트야. 그냥 안 줘도 되는데. 그 코트야. 아까 여성분 가슴팍의 그랑조 뭔가요? 그랑조가 뭐예요? 이게 뭔 캐릭터예요? 이거 그 좀 보여드리세요 일어나서. 이거 예,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이거 고어물 말해도 돼요? 예, 얘기해도 돼요. 고어물 망가인데 애니는 아니고. 망가는 저기 좀 약간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화가 망가예요. 아 일본어로 만화를 망가라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망가가 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 알아요? 19세 애니를 망가라 그래요. 네, 아는데 그 애니화 안 된 책만 있는 거. 그 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그 냐옹님을 토크온에서 봤을 때도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미국의 고스족이라 그래가지고 막 피에 열광하고 막 흑화한 새끼들 마냥 어둠의 새끼들 마냥 눈
문, 막 눈에 막 화장 막 짙게 하고 예전에 그 락 그룹 중에 여러분들 그 마릴린 맨슨이라고 아실 거예요. 약간 그분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죽음을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약간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자기를 굉장히 어둡고 뭔가 어두운 아우라가 풍기고 막 피어싱 많이 하고 문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막 보라색 같은 걸로 하고 다니고 막 여기 입술 막 뚫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디아블로 부두술사처럼 하고 다니는 아, 애들 있어요. 이모? 맞아 맞아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정작 미국에서는 이제 고스족이라든 이런 애들 그냥 병신 찐따 새끼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오타쿠 새끼들 같이 그렇게 여겼었는데 제가 야옹이님을 처음 토크온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고스족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더 세죠? 화장 사진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좀 뭔가 홍대충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그런 느낌? 예. 아유 너무 억울해요 홍대충. 그래요? 네. 그 이거는 뭐 뭐예요? 요거? 이거 피어싱이잖아요.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살 살을 뚫었어요? 전용 바늘로 뚫는 건 아니고 살 여기 똥 넣을 부분만 뽑았어요. 살을 스티커가 아니라 살을 뽑았어요? 되게 비효율적이네. 살을 뽑았다라는 거는 그럼 여기 피하 지방층이랑 이런 것도 그냥 네. 뚫어갖고 그걸 뽑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후벼서 사람의 그 살 조직을. 네. 미친 새끼세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렇게 살 뽑는 아니 내영이님 네. 미친 새끼세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간지 아니 아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왜 그거를 뽑아냅니까? 아니 이거 스티커로 붙여도 되잖아요. 스티커 붙이면 뜨따뜨따 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좋아 편하잖아요. 스티커 돈 맨날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스티커 뜨따뜨따 하는데 그러면 스티커 맨날 사서 다이소 가서 오늘은 이거 아니, 붙여야지. 아니 탈부 착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 이거 아예 그냥 그 살을 갖다가 조직을 갖다 뜯어버린 거네? 네. 뚫어갖고? 펀칭... 안 무서우세요? 피 이렇게 났는데 근데 저는 피난적... 안 아파요. 그럼 막 본인의 막 얼굴에 막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셀카 찍고 막 그러죠? 아니요 전 몰라였어요. 근데 뚫어주시는 언니가 피 갑자기 그 주룩 흐른다고 전 아파서 제가 우는 줄 알았고 나중에 그럼 엉덩이 살 20 받나요? 아 여기 채울 때? 코트야 아, 그건 아니겠죠. 잠결에 긁으면 바로 피범벅뱀. 그러면 이거를 뽑으면 구멍이 뚫려 있겠네요? 네. 아 몰라요. 뽑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살에 박혀 있는 거네요? 이것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내가 고정하는 지지대를 여기 설치를 해요? 쑤셔 넣어요 여기 안에 살 안에. 아우 그만큼 깊이로 파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뚫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얘가 딱 그 맞게끔 이 안에다가 하나 또 심어놓고 거기다 딱 꽂는 거네요. 요거 된다. 와 이거 그거 완전 그 나사네 나사. 요거처럼 워치 스트랩이 조그만 고무 구멍에 피부 고무를 하면 이걸 쇠를요 쑤셔서 살이 쓰면서 고정되는 거야 임플란트처럼. 야 진짜요? 대단하네.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 같으면 스티커 붙일 텐데. 젊어서나 하지 늙어서 어떻게 하겠어. 근데 늙었다 이거죠? 아니요 저가요. 아 저가요? 네. 네. 제가... 귀는 뭐 했어요? 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코트야. 혹시 우울증 약공지 여... 아이폰 깨진 액정? 귀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개고요. 희한하게 이런 데는 안 했네요? 이런데. 있었어요. 옷으로 끼고. 아 빵꾸 났네. 여기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네. 여기는 왜 안 하시는 거야 지금은? 아빠가 빼래. 역시. 100만 원 준다. 받았어요? 네. 50. 네. 진짜 꼴 보기 싫었나 보다 아버님도. 아빠가. 예. 네. 그 얼굴에 약간 코 이런데 조금만 뭐지 노즈 피어싱. 100만 원 못 참지. 맞아 맞아. 실례지만 물 먹어보면 꼬부기 되나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다사님 그 개인기 하시는 거 봤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물 쏟으만. 어? 물 안 나오는데? 물이 한 방울 딱 맺히긴 하더라고. 세게 빡 압력 줘서 하니까. 진짜요? 응. 여기 구멍 뚫은 거니까요. 링을 네. 큰 거를 하셨었나 보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하고 다니시고. 네, 여기는 없고 여기 이렇게. 아, 한 보여주세요. 네. 아니 가까이 가서 좀 보여주십시다. 아 백태 때문에 그래요? 백태 아, 없어요. 아니 사람들의 징그러우면 어떡해요? 오히려 좋아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또 피어싱의 세계를 또 보여줘야죠. 내영이님 오늘 매력. 지금 박종덕이야 뭐여? 영을. 네. 야 코트도 이렇게 정말. 우리 고형 아이 컨택만 많이 봐줘. 대화를 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코트야.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지. 관자리에 못 받고 미친 척 인간 프랑켄도 하자 그냥. 그래요. 혀까지 하셨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그러면은 코트야. 스타일 좋다. 홍대에서 슈퍼컵을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예. 코스트야. 마라탕 먹으면 큰일 나요. 약간 패션 바이커들 있어요. 조그만 스쿠터가 생겼는데 되게 이뻐요. 뭔지 보면 알 거예요. 검정색. 검정색. 거. 그건 베스파고요. 네. 아무튼 있어요. 슈퍼컵이라고. 네. 홍대충들의 또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다른 취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 꾸미는 거 말고. 근데 난 세상에 뭐 꾸미는 게 어떻게 취미일 수가 있지? 개랑 노는 거요. 집에 강아지 키웁니까? 네, 앵두. 아,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저는 랴옹이님의 랴옹이님에게 관심이 있지. 랴옹이님이 키우는 강아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피곤하죠? 아니요. 밤새 갔다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앵두가 저보다 인기 많아요. 아 앵두가요? 본인의 집에서? 아니요. 좋아요. 제가 일하는 거기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아까 그리고 좀 먹방 뭐 못 먹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못 먹는 거 얘기를 안 하고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뭘 먹고 싶냐고. 아. 천엽을 먹고 싶대. 그러니까 이 홍대충은 뭔가 그러니까 정답의 그 반경에 있는 대답을 안하 그걸 코트야. 하면 뒤지는 병인가요? 아, 저 궁금해서 그래요. 아 왜냐면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천엽이 주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먹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뭐 못 먹는 거 뭐 있냐고 했을 때 못 먹는 거 뭐 저 이런 거만 아니면 괜찮아요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건데 네. 천엽 먹고 싶다 싶어요는 나는 처음 봐갖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MZ나 이렇게 홍대충들은 약간 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대답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예. MZ로도 욕 먹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토크온 방송 하셨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아주 세상 힙하시네. 코트야. 맞아요. 인스타가 궁금해요, 야옹이님. 아 가르쳐주면 큰일 납니다. 코트야. 홍대 시벌년들. 그 미안한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코트야. 왜냐면요. 국물 다 시켜드려라 먹나 보자. 왜냐면요. 이간질을 해요. 누구한테요? 내홍이님이 나중에 뭐 인스타그램을 켰거나 뭐 토크온을 들어갔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 중에서 아아 내홍이님한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홍이님이 오늘 같이 우리 방송했던 이 영상을 코트야 나도 편집자 써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렸는데 이거 다 돈 주고 내가 하는 거고 나도 거기서 수익 창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이간질해가지고 영상 막 내려달라고 막 지랄하면 제 입장에서 야옹이님을 패고 싶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간질해가지고 약간 야옹이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 예. 지금도 그래요? 네? 토크원 영상 올리셨잖아요, 제가. 아예예 예. 사람들 저 그래요, 그 이간질 많이 한다니까요. 혼자 하고 있는데 사람들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또 그. 코트님 영상 봤는데 뭐 도영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한테 욕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간질하는 자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야옹님 입장에서는 뭐 본인 인스타그램 많이 홍보되고 또 문 남성들이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 같은 거 하면서 야옹님한테 막 대시하고 그러면 야옹님 좋겠지만 제가 좀 좋아요. 막아서 미안합니다.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저제 인스타그램은 제 그림만 있는데. 아 본인 얼굴이나 이거 뭐 바디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안 올려요? 네. 보 뭐하러 보여줘요? 그냥 본인의 작품만. 네. 근데 야옹님의 작품은 제 방송에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제가 처음에 봤었잖아요. 보여주셔서 더럽게 재미없더라고. 정지 먹어요. 왜요? 뭐 이상한 거 나와요? 고어랑 나체가 나체, 고어, 피. 네. 정지 사유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내영이님의 그 그림 작품 세계 같은 경우는 내영이님이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어떤 그 작품을 낸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보고 싶겠지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때는? 안 볼 건데 안 볼 건데? 제가 안 보여줄 거라니까. 내가 안 볼 건데? 내가 안 볼 거예요. 자 돈 안 볼 건데 안 볼 건데? 안 봐요. 안 봐. 아 짜증나. 짜증나요? 예. 천여분 배달이 안 돼요, 내영이님. 저희 동네는 돼요. 근데 지금 안 먹고 천엽을 시켜서 드세요? 네. 천엽을 어떻게 먹어요? 코트야. 참기름 찍어서. 참기름 찍어서? 네.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천엽을 배달해서 배달 된다면서 되게 자부심 가졌잖아요. 천엽을 배달해 주는 곳이 있어요? 네. 다 집에서 10분 거리. 그거를 천엽을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메뉴 있어요? 네. 육사심이랑 제가 천엽만은 배달이 안 되고요. 천엽이랑 간 사이드로 딸려오는 거네. 네, 사이드에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천엽이랑 간이랑. 네. 천엽. 천엽은 제공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비슷하게 생긴 회색 수건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안 먹을래요. 알겠습니다. 그 저 뭐 못 드시는 거 있어요? 저 매운 거예요. 매운 거? 맵찔이세요? 네. 세상 힙한 척 연병하거든요. 정작 입안에 뭐 캡사이신이 좀 들어가면 아주 기겁을 하나 봐요? 위가 약한데 어떡해요? 아 위가 약해요? 예. 위경련 이러나요? 코트야. 진짜? 영양탕 시켜. 키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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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웃. 그러면은 매운 거 안 시킬게요. 매운 거 안 시키고 뭐 못 드시는 걸 얘기 좀 해줘요. 제발 천엽 먹고 싶다고 연병 좀 그만하시고. 매운 거 빼고 다 먹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시켰는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지랄하면은 코트야. 진짜 화날 것 같아. 근데 고음을 왜? 오히려 좋아. 하는지 물어봐도 됨? 대답해봐요. 이거예요? 네, 고어물을 왜 좋아하는지. 왜 사람의 신체가 절단되고 거기서 이제 막 피가 흐르고 이런 어떤 되게 잔인한 그런 거를 왜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좀 그 애니였는데 그거를 제 아빠가 저한테 되게 다양한 장르 보여주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딸한테 일본 일본 없어요. 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요? 애니메이션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엄청 제가 좋아하는 고어 수준은 아니고 좀 약간 심오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본인 이제 고어물에 빠지게 된 어떤 본인의 지금 갖추어진 야옹이님의 어떤 그 정신세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빌드업 된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줬던 작품들을 좀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이토 준지도 약간 아니 너무 이토 준지는 저도 알아요. 그 만가 말고 이토 준지의 영화. 저게 아니에요? 그 허리케인? 허리케인 말고요. 뭐죠? 그 영화예요. 이토 준지의 그 꽈배기? 그건 엄청 이번에 이제 만가가 이슈돼서 나온 소용돌이 맞아요. 이토 준지의 소용돌이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이토 준지 소용돌이 그 보면은 이제 얼굴 여드름 짜가지고 막 이렇게 여드름 막 질질질 세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되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애니. 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건 애니 시리즈 있는 애니고요. 제가 본 거는 저 한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영화 이토준지 영화가 따로 있어요. 애니 영화인데 그건 영화고요. 시리즈물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라 보는 이토준지의 작품이 있다면 네. 만가가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재생되는 영상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봤는데 영화가 따로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엄청 옛날 거예요. 이토준지의 소용돌이 영화가 실사화된 게 나왔었죠. 실사화는 안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걸. 재밌어요? 재미 더럽게 없던데요? 제가 그래서 일본 실사화를 안 봐요. 그래요? 맞아요. 물고기. 물고기 맞아요. 그 이토준지 작가님이 좀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줬고 네. 다른 것도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무슨 그 애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도 무슨 메두사병인가? 그런 거여가지고 사람이 돌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어린 애기가 만들어낸 판타지 게임. 너무 유치한데. 그럼 아니 근데 그건데 거기가 다 이제 그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너무 좀 졸려요.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재미가 없네요. 그 얘기 듣는 것만도 좀 졸려요. 너무 소재가 재미가 없네요. 예. 네. 뭐야? 코트야. 재미가 없네요. 이래 놓고 집 가면 베스트 고어 검색 목록 카르텔 이런 거잖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베스트 코트야. 야옹이님 소리 끌게요. 그거죠? 그 고어물이라는 게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좀 바이크를 탈 때 마음가짐 네. 진짜 끄떡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타봤으니까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위험하죠? 아까 올 때 아니요? 안 위험했어요? 위험하다는 느낌 안 받았어요? 네. 겁대가리가 없으신데요? 베스트 드라이버. 아, 저 운전 잘해요? 응. 근데 그런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 보면은 아니에요. 저 막 그러는 거 안 봐요. 저도 미에 관련된 미적 심오한 막 고어 예쁘고 막 이렇게 심오한 것만 봐요. 아, 진짜 사람 막 살이 막 뭐 이렇게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너무 징그러운 걸 안 본다. 네, 안 봐요. 정신적으로 충격 주는 그런 고음을 안 보게 되고 안 보고 예술 작품 같은 거 약간 봐요. 미드소마 그... 같은 거 좋아하네. 미드소마 알아요? 영화요? 예. 네. 그거도 보고 너무 좀 어이가 없어. 봤어요? 네. 전 그거 보고 되게 어지럽죠. 잔인하면서도 구역질 나던데 이야기가. 네. 저 그리고 영화 중에 이제 좀 그 유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그...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알아요 이거? 봤어요. 그 엄마 나오는 거. 엄마 딸 엄마랑 딸 나와가지고. 안 봤네. 그 해외 영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비 나오고? 아니 유전은 그 저거예요. 그 이제 호러물 중에서도 되게 약간 좀 그 무속신앙 그거 보고 이제 오컬트 물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괜찮은 작품으로 꼽는데 거기 나오는 딸이 그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새 다리 잘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응. 예. 코트야. 살인마 대결 집 보셨나요? 그거 포스터가 그래서, 나비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 딸이 이렇게 이 소리 내잖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싫어해요. 아 봤네. 그래요. 이런 거를 좀 봤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작품성 있는 것 중에서 좀 잔인한 걸 좋아한다? 잔인한 거 무조건 잔인한 건 아니고 진짜 약간 미술관 같은 거 미술관 같은 곳 가면 왜 이게 미술이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왜 그거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알겠어요. 에? 예. 네. 뭐 좀 저 핸드폰 좀 줄래요? 저 핸드폰 좀. 예. 저 손이 짧아 갖고 미안합니다. 코트야. 살인자의 기억법 명작이지. 밥을 좀 시킬게요. 밥을 좀 먹읍시다. 그럼 매운 거 빼고 내가 시켜 볼게요. 예. 매운 거 빼고. 코트야. 잠깐 들었는데 피폐해지는 것 같아. 정신 좀 야옹이님이랑은 야옹이님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내. 너무 징그러워요.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내. 무서워요 당신.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내세요. 진짠데. 예. 내 밥 못 먹을 거예요? 아니 매운 거 아니면 된다면서요. 네. 예, 매운 거 아닌 거 시킬 거예요. 그니까 뭐 먹어요?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쩨쩨하게 군다고? 아니 쩨쩨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럼 본인이 고를래요? 아 근데 아니요? 이거를 제가 어제도 어제 제가 휴방이었는데 네. 음식 시키면서 1시간 5분이 걸리더라고. 혼자서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이 핸드폰 화면에만 의지한 채 이러면서 1시간 5분을 보냈어요. 저도요. 아 그럴 때 있어요? 항상요. 아 배달 자주 시켜요? 네. 그래요. 그 뭐 일단은 코트야. 아니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놀리고 싶은 키키키우기요. 귀엽단 얘기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럴 것 같았어요. 안 귀엽거든요. 코트야. 야옹이 너무 귀엽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개인 방송에 봐라 키우키우키우. 코트야. 홍보병첩 천엽 드립 쳤는데 이상한 거 진짜 시킬까 봐 지금 쫄았다. 코트야. MBTI INTP족? 저 ENTP예요. ENTP. 저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몰라요. 할 때마다 달라. ESTJ 나왔다가 ISTP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MBTI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검사만 해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근데 I랑 E랑 왔다 갔다 해요. 골뱅이 쫄면 괜찮겠네요. 골뱅이 쫄면. 골뱅이 쫄면 시켰는데 골뱅이만 먹어도 돼요? 되게 싸가지 많이 없는 집 같은데. 아니,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다 이해해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첫인상 족같았던 것도 이해해드렸고 한 시간 늦은 것도 이해해드렸어요. 아니 근데 골뱅이 쫄면 시켰는데 골뱅이만 주워다 처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씨발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건 진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부연 설명해도 되나요? 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쫄면이요 네 제가 소화를 잘 못해요. 아 면 종류를 아니요 쫄면만 쫄면만 약간 끈기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골랐는데?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그걸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방금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아, 알겠어요. 딴 거는 다 먹을게요. 알겠어요. 뭐 다른 메뉴 고를게요. 30번 씹어서 삼킬게요.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알겠어요. 코트야. 그거 완전 김치찌개에서 돼지고기만 골라 먹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선방은 김치찌개에서도 돼지고기 코트야. 안 먹어요. 이제 조만간 견과류, 갑각류 알러지 등장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골라가지고 이거 시킬게요 했는데 아 저 그거는 좀 이러면서 쟤 존나 킹받는 거지 여러분들. 아 근데 상상도 못할 메뉴 코트야. 가지가지 혼다. 뭔데요? 아니 상상도 못하는 메뉴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지. 아, 골뱅이 쫄면이 쉽지 않지. 그러면 뭐 길게 고민할 거 없고 저희 그 보쌈 먹죠? 보쌈. 보쌈. 응. 뭐 할 말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보쌈 먹읍시다 그러면은. 랄프야. 예? 여기다가 좀 시켜라. 청담 족발. 어? 저기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 저기 나와요. 4번, 8번에 내가 알고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